무리가 나옵니다. 에헤이 참. 안녕하십니까. 팔공산 조경과 구열장입니다. 깊은 우물용 펌프는요, 일반 펌프와 구조와 기능이 좀 다릅니다. 제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깊은 우물을 뽑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특수 기능이 있습니다. 한 번도 만져보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헤매시더라고요. 오늘 저는 운이 좋아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모터를 작동하면서 물을 계속해서 넣다 보면 모터 소리가 조금 이상해질 때 그때 잽싸게 뚜껑을 막아야 됩니다. 그때부터는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. 그때입니다. 암적이 막 엄청납니다. 그래 재빨리 이 막지 나가면 지난번에 제가 완전히 목욕하듯이 온몸을 가지고 폭포에 폭포수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폭 젖은 일이 있었습니다. 요래 소리 날 때 안 잠가보면 그냥 확 그냥 넘쳐버립니다. 저 깊은 우물 하는 거 저거는 이게 이 스위치가 마그네트 스위치가 딱딱 붙는 쪽에 자꾸 고장이 나요.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요번까지는 쓰고 다음에는 안 되면은 저게 또 후드가 고장 나가지고 물이 또 잘 안 올라와요. 그래 다음에는 수중 모드로 가든지 어떤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보이시죠? 새까맣게 타붙잖아요. 예, 요거 교체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진짜 한 두 달 배 안 되는데 아 진짜 이게 깊은 우물은 시스템이 우회되는지 몰라도 밑에 후드가 저래되어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물이 빠져버리면 지금 물이 올라오질 않습니다. 물이 안 올라오잖아요. 그래 여기서 물을 여기로 붓게 되면은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물이 안 올라옵니다. 아 그래가지고 요번에 요래 쓰고 다음에는 수중 모드로 바꾸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스위치를 요거를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물을 넣어가지고 원래는 후드가 있어서 물을 부으면 젤로 딱 막히면 올라오는데 이거는 후드가 고장 나가지고 아 참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. 원래는요 야마 테이프를 감아주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요 조금만 쓰고 이제 수중 모드로 바꾸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이제 하는 겁니다. 요렇게 하면 일단은 다 된 겁니다. 근데 이제 물을 넣어야 됩니다. 예, 물을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. 그 중에 가장 정석적인 것은 후드로 물을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올리는 건데 그거는 후드가 이건 고장났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. 고장났을 때는 후드가 완전 고장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새는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다가 열고 물을 갖다가 계속 저걸로 모다로 다른 모다로 물을 갖다 수도 파이프로 계속 넣으면서 그 다음에 돌리면 올라옵니다. 그런 거 안 그러면 빼가지고 후드를 수리해가지고 넣는 수가 있겠죠. 제가 한번 후드를 한번 빼보겠습니다. 후드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봤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요. 아 이걸로 안 되겠는데요. 작아서 도저히 어떻게 이거는 가능은 한데 아 찌그리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닫아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 깊은 우물 심정입니다. 자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후드를 빼가지고 수리를 해보겠습니다. 요게 후드입니다. 물이 안 새야 되는데 물을 샌다는 거죠. 여기
물을 넣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. 실제로는 요거만, 예, 저기 후두가 되고요. 요거는 이제 그릇망이 되겠죠. 이게 새니까 그래. 되겠습니까? 요렇게 안 새야 되는데. 이렇게. 아, 미치겠습니다. 이걸 하나 교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이 공휴일이라서 문을 열어놨을지 그게 걱정이네요. 아, 문을 안 열어놨으면, 아, 참, 고민이 큽니다. 온 천사하면 물을 못 빼는 거죠. 천평서부터 계속 올라오면서 찾아나가고 있는데, 여긴 동명입니다. 문이 거의 다 닫혔더라고요. 동명에도 한 군데는 문이 닫혀가지고, 다른 데 이제 골목 안에 있는데, 현대철 물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주 요거 만화이라 하네요. 요거는 여름 줄줄줄 세죠. 자, 일단 하나도 안 셉니다.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 뭐 원리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새로 사온 겁니다. 뭐야? 안 맞아요. 이 안 맞을 수가 있나? 헤이, 이빨이 다르군요. 예, 나사산이 맞지는 않아가지고, 아, 참, 곤란하네요. 그래도 안 세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안 빠지고. 그럼 꽉 조으면 빠지진 않겠는데, 셀까봐 나사산이 한두 칸 몰리면 세기 쉽거든요. 그래가지고, 아, 그걸 생각 못했습니다. 나사산을. 이라. 아, 다시 조립해 보겠습니다. 고수 땡기라고? 얼른 차줘야 고수 일로. 아무래도 공간 앞이 벽돌이 빠졌는 것 같아요. 자, 일단 된 것 같습니다. 물을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는 부도 계속 내려갔었거든요. 공기 좀 들어있는 건 상관없습니다. 그대로 많이 안 내려가도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아요. 요래 소리 날 때 안 잠갔구만. 그냥, 확, 그냥, 넘쳐버립니다. 아, 됐습니다. 아, 이제 물이 콸콸 나옵니다. 야, 저거는 깊은 우물 저 모터는 내가 볼 때는 호수가 두 개인데 그 하나 호수에 꽉 찼더라도 나오는 게 아니고 나머지 한 개에 다 찰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물을 부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으면 안 오를 것 같아요.
예, 오늘은 깊은 우물용 자동 펌프 이 고장 났는데 압력 센서 개폐기 하고 교체하고 휴드를 교체해 가지고 정상 작동을 했다는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